57억의 로또 용지가 바람에 북한으로 날아가서 그걸 찾기 위해 남북한 군인들이 대립하게 되는 코믹 접선 극입니다. JSA 이후에 이제 20년 만에 또 다른 남과 북의 청춘들의 이야기인데 로또라는 대중적인 소재가 아무래도 친숙할 것 같고요. 대본을 받고 지하철에서 처음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역 안에 서서 다 보고 갔거든요. 재밌게 보면서도 그 뒷이야기가 궁금해지는. 신선한 배우들의 티키타카. 너무나 열심히 또 즐겁게 참여해줬고. 천우라는 캐릭터가 밉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살도 일부러 찌워서 포동포동한 모습과 순진한 모습이 나왔으면 했었거든요. 그 눈에서 되게 감정들이 나올 때 순수하고 나만의 로또 용지를 먼저 주순 친구인데요. 강인하고 조금은 차갑지만 정이 굉장히 많고 뼛속까지 군인이고 원리 원칙형 645에서 코어 같은 방대희 역할을 떠올렸을 때 딱 그냥 은문석 배우가 떠올랐어요. 몇 번 날랐어? 충무로의 어떤 젊은 배우들이 한데 모인 듯한 에너지가 있거든요. 얘가 확신을 가지고. 연희는 대남방송을 하고 있는 친구고요. 용호의 동생이고 아이돌을 꿈꾸고 있는. 쾌활하고 밝고 감정이 너무 풍부하고. 남자답고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어하는 20대 초반의 철없는 애죠. 야, 북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말투라든가 신경을 좀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동물의 입감은 정말 주먹이야! 철진은 남한에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고 감시하는 병사인데 남한에서 유행하는 걸그룹이라든지 문화적인 패션 이런 것도 부러워하는 문송하다가 뭔가 박교태 감독님의 전 작품들 다 재밌잖아요. 믿고 보는 게 있었어요. 뭐 영화는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머라는 게 삶의 윤활유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따뜻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게 촬영 현장까지도 이어져서 굉장히 열려 있으세요. 행복하고 따뜻하게 촬영을 한 것 같아요. 현장 분위기는 보통 억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액션, 컷 구분하지 않고 그냥 촬영하는 내내 즐거웠어요.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든 영화니까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촬영장을 처음이었어요. 최고의 한 컷을 뽑기 위해서 다 열심 전체 한 마음으로 열심히 했던 게 정말 저한테는 좋은 추억이고 마음 편히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웃다가 즐기시기 좋은 영화입니다. 또 너무너무 재밌는 영화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열심히 달려서 곧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57억 로또가 바람을 타고 여러분 곁으로 날아갑니다.